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63명 증가한 총 78,7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54명이며 해외 유입이 9명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901명으로 전주 대비 175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70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8%이며 전주 대비 12명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79명, 안산시 130명, 평택시 75명 순이며 국제별로는 중국 242명, 우즈베키스탄 66명, 태국 5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9명입니다. 이는 전주 13명보다 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2명, 60대 3명, 70대 1명, 80대 1명, 90대 2명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 1차 접종 완료자는 3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으며 2명 모두 90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9월 2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98.5%이며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98.5%입니다. 수도권 검출률은 전주 97.3%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주요 변이 확인 사례 중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은 2.43%이며 치명률은 0.33%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23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9%로 1,755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중등증 환자 병상 16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13일 18시 기준 2,379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7%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기아오산교육센터 164병상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내일 15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월 13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848만 7,068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71.4%, 경기도 인구 대비 63.7%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495만 647명으로 도 인구 대비 37.2%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도내 5,011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가 8건, 사망 사례는 16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18세에서 49세 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401만 6,451명 중 31%에 해당하는 124만 4,923명이 접종하였습니다.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예약자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직 예약을 완료하지 않으신 18에서 49세 도민 여러분께서는 추가 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얀센배실 자율접종은 현재까지 5만 4,587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인 접종자는 3만 6,627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67.1%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하여 접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3만 9천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9월 13일 0시 기준 총 2,488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치료 인원은 454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오르신 상담금 수는 151건이었으며 40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45명은 격리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이동형 음압 병동을 활용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위치하며 28병상 규모입니다. 해당 센터는 자가치료로 연계하여 단기 진료센터로 운영되며 자가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 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됩니다.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대면 진료 및 산소치료 등이 가능하며 자가치료 연계 단기 진료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팬데믹 대응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도내 학교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내 5개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6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5건의 사례에서 CP 환자는 모두 학생이었으며 그 중 3명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되었고 2명은 감염 경로 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정상 발현 이후 출근 및 등교하여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정상 발현 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과 지속적인 정상 스크리닝을 통해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돌봄 교실, 위클래스 등 밀집된 환경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가능한 산밀 환경을 피하고 정기적인 환기와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9월 13일에 전국 확진자 중 수도권이 내 확진자가 78.1%에 달하면서 명절 연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하시더라도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고드리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불가합니다. 귀가 후에는 다수 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전에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기간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계 분산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도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이며 기간 사정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꼭 경기도 콜센터 120 통해서 운영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에 보다 철저를 기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